다른 느낌으로 나가 한번 리뷰로 살짝 한번 털어봐. 알았어. 어머, 어머, 이 차 뭐야? 미친놈 타 있나? 나이씨.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 송발입니다. 자, 저번 보라돌이 우리 미친 형님들에 이어서 이제 완전 흰색 깨알송 완빵인 형님들께서 자세를 잡겠다고 이곳을 찾아주셨어요. 라진송의 인기가 진짜 실감이 나버리잖아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캬, 쌉소리고요. 흰색 차량 20대 차량을 모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다 제달 흰댕이 어떤 백구 느낌인데 앞대가리랑 옆대가리랑 아주 다른데요. 한 번씩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흰색 특집이라고 해서 왔더니 이거 완전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죄다 똑같은 차만 모아두고 뭘 나보고 평가를 하라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흰색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니 아주 죄다 똑같은 차 모아놓고 아주 흰색을 다 거기서 거기 지고 있어. 어? 색깔이 튀기래. 뭐 튜닝이 제대로 보이기를 해. 튜닝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간지가 넘치는데 지금 다 달라. 완전 달라. 모든 것들이. 아니 거기서 거기야 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찾아보려도 오빠 옆에도 봐봐. 저 카니발도 봐봐. 오빠 카니발도 쳤다. 세워놔 그냥. 저 미친놈 새끼 영상을 찍는데 저 돌아다니고 있어. 아, 다른 색깔 특집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색상이 평범하기 때문에 차주 오빠들의 약간 정신의 로라인가 보다. 아니야, 내가 하나하나 멋있는 부분들을 알려줄게. 라진성이가 레옹아, 이 K5 둘의 차이점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차야. 지금 이쪽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로라이라는 어떤 표현. 여기 강냉이, 덧니가, 송건이가 둘 맞춰놨어. 이 개 야마가도라 있다라는 거야. 고성능이라는 거지. 이런 지랄, 대가리. 남들과 다르다. 놀깝다시. 그 다음에 여기 GT 라인이라고 또 굳이 AS랄 대가리는 걸 멋있게 쳐박았어. 야. 그 다음에 BMW 그 M 색깔 있잖아. 그거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라이간색, 라얀색, 라란색으로 지랄해놨어. 야, 이 똘똘한 새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지라고. 남자들의 간지다시. 남들과 다르다. 그 다음 이 차이였던 간지를 한번 보여줄게. 한번 봐봐. 뭐야? 똑같잖아. 뭔 소리야? 이게 삿발을 쳐박았잖아. 한 개씩은 다 다른 포인트가 있어. 자세가 있다고. 이런 거에서 남자들이 가오다시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 오빠. 어? 오늘 무슨 틀린 그림 찾기야? 이 차랑 첫 번째 차랑 똑같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이래가지고 튜닝 문화가 더 발전해야 돼. 아우 귀때기도 다 똑같이 생겼고. 무슨 소리야? 저건 순정빵이. 여기는 아톰 귀때기만이야. M 귀때기를 따라가면서 더 지랄로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찌를 것 같아.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 여기 파김치도 이렇게 쳐올라놨어. 파김치요? 라이간색으로 멋있지? 황금 휘를 쳐놔서 금땡이 파래. BBS 파래. 오빠. 이거 진짜 순정 아니야? 아니 무슨 동호회 달아놓고서 순정을 타고 다녀. 멋있게. 아니 차도 동호회 맞아? 혹시 지나가다 들리셨어요? 아 여기 흰색 서있으니까 괜히 붙여놓은 것 같아. 처음 맞아 진짜 혼날 줄 알아 형님도. 레영아 요거 봐봐. 거의 순정 다시 느낌인데 여기다가 록수리 같은 걸 쳐박았어. 돈이 없으니까 스티커로 지랄해놓은 거야. 아주 예쁜 친구 녀석이야. 그리고 여기 봐봐. 야 대가리로운 친구들 요따가 이 테이프로 또 M을 또 따라한다고 퍼포먼스 지랄해놨어. 야 요 녀석들. 야 터보쓰면 스티커 튜닝이 짱이야. 아니 오빠. 레오야. 이거 테슬라 아니야? 테슬라 그래. 간지 테슬라라고 해줘. 아니 보통 테슬라 타는 오빠들은 거의 다 정상이거든? 여기 이렇게 대가리가. 미친 소리 하지마. 지금 이게 얼마나 멋있는 정상인데. 아니 오빠. 테슬라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야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관종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멋있지 솔직히. 이쁘지? 아니 오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레오는 휠도 완전 다르잖아. 테슬라는 개 밋밋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KW 가우다시 이런 딱 느낌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가우다시. 가우다시. 레오야 빨리 제대로 된 거 찍자. 아니 오빠. 오빠 그거 안 찍은 거야. 왜 순정차가 여기 있냐고? 야마도라 죽겠네. 하지만 브랜톤이 처박혀 있죠. 레오야 여기 봐봐. 간지다시 진짜 뒤진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 야 진짜 관종 진짜 미친놈 이거. 야 오빠 스티커 튜닝. 야 오빠 아까 나보고 이 오리주댕이 새끼 뭐냐 했잖아. 아니 오리주댕이야 정말. 여기가 막 물어있어. 아주 지가 붙였나봐 이 그지같은 친구. 이런 겸댕아 이 로라이 동생아 요따가도 박아놨어. 청동오리 파래.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귀엽다. 그치? 아니 귀엽긴 귀여운데 알 깠네. 아니 오빠 알을 까다니. 아니 그러니까 새끼를 깠어. 오케이 오케이. 어머 오빠. 레옹아 이거는 이건 차종이 뭐야? 이건 로닝이라고 해. 로닝. 로닝?
아니 오빠. 어. 여기 주댕이 그 아갈배기가 여기 이상하게 생겼잖아. 어, 그러니까 약간 꼼자가 구워 처먹을 때 쓰는 용도로다가 해놓은 거고. 어, 아니, 레정신 아는 친구들이 저런 그릇을 처박지. 아니 모니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레영아 요거 한번 봐봐. 더 K9 발. 야, 플래그십 진짜 뒤지는 맛이야. 야, 요거 봐. 야, 이거 수제로다가 요거에다 썰고 막. 어? 아, 오빠. 어? 이 오빠도 접시 파는 오빠다. 아니, 아우, 저기 동아줄을 저기다 매달아 놨잖아, 진짜. 그니까. 어? 야, 이게 휠이 그 4짝 해가지고 500인가 넘는데 휠 한번 봐봐. 이거 어? 에어쇼 봐. 휠 4짝 500이 넘고, 야, 이거 봐봐. 가오다시. 야. 수제 오바인다를 썰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배고플 때 여자친구 생각해서 메추리알을 넣었다가 처박아놨어. 야, 이 램성이 뒤지는 형님 정말. 아우, 이거 장조림 처먹고 싶다, 진짜. 어머, 오빠. 어? 여기도 뒷대가리가 이렇게 쿠킹 오일이 다 벗겨져가지고. 여기. 아니, 쿠킹 오일이 내 장난해! 아! 이런 썩 차를 갖다 왔어! 탈퇴하세요, 형님아! 야, 근데 약간 좀 끌려. 튜닝 해가지고 내가 업어보고 싶은데? 어. 그, 오빠, 이건 뭐야? 이거 그 라이서티. 라이서티? 어, 라이서티 있어. 개 썩차. 썩차계의 그 명소. 어, 중고차에서 진짜 인기가 좋은 차야. 사회 초년생 새끼 형님들이 타기 딱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지. 초년생 동생이 타는 것 같아. 어머, 오빠. 어. 이 차 지금 주저앉아버렸어. 이거 타이어 네 짝에 다 바람에 빠졌나봐. 무슨 미친 소리야. 지금 에어쇼바 300 때려가 넣어가지고 한 건데, 진짜.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 이 샤발. 개 비싼 거야. 타이어가 빠졌다니. 아니 오빠. 어. 근데 이렇게 조잡스러운 스티커에다가 이런 이거 근데 이거 택깎이도고 이거 그건가 보다. 뭐? 이렇게 옷 샀을 때 새 거면은 택 붙어 있잖아. 아니 그냥 그 월급 받았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돈질을 한 거야. 아니, 근데 이걸 도대체 이런 거 왜 주는 거야 이거는? 어 근데 레옹아 그건 돈질알이 맞아. 그냥 돈질알이야? 가오다신 거야 남자의 뭐. 레옹아 찾았어 진짜. 오늘의 진짜 MVP. 야 그러니까 가오다시. 찾았다. 어? 뭐 오늘 제일 조잡한 차. 일로 오세요. 장난빠나. 일로 오세요. 얼마나 멋있는데 장난하세요 지금? 야 레옹의 렐토스는 진짜 디자인적으로 특히나 뭐 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가리를 잘 쓴 거야. 연정색 쳐박고 여기다 메추리알 깐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삼색으로다가 또 그 어? BMW M빵 느낌 해놨고 여기다가 뭐라고 지랄을 달려놨어. 뭐 멋있는 내용이겠지. 열심히 살자. 그리고 밑에 이 쇼바 밑에 이거 땜을 딱 쳐박았잖아. 어? 이게 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런데 한문으로 어? 쓸 줄도 모르는데 이런 걸로 개 같은 걸 딱 이렇게 박아놨네. 그래야 멋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토스인 거 누가 봐도 아는데 여기다가 또 셀토스라고 쳐박아놨네. 이 도라이 형님들. 어? 내 차는 소중하니까. 갸우다시야. 야 요거야 오늘 내 원픽이야. 어? 이거 봐봐 뒤에도 이렇게 열어놓은 거 봐. 아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죄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보는 사람으로서 눈깔을 핑핑 돌게 만드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지. 아니야 그냥 예쁜 거야.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딱 어? 깨썸하잖아. 어 이 차 뭐야 이거 뭐 미친놈 다 있나? 막 이런 느낌 나는 거야. 어 그러면서 내리면은 딱 어? 샤방샤방하게 어? 알겠어? 야 레옹아 방금 배운 느낌으로다가 한번 리뷰로 살짝 한번 털어봐. 알았어. 어머 이 차 뭐야? 미친놈 다 있나? 야 이씨 뭐라는 거야? 레옹아 진짜 이 간지다시 여기 사랑해요 현대 느낌에다가 어? 그 다음에 여기 딱 이게 어떤 느낌 나면은 고라니를 때려박았대. 그래가지고 이 반반 교체를 했는데 돈이 없대. 사회 초년생이래. 자 쌉소리고요. 지금 약간 느낌은 뭐냐면은 그 강아지 백구가 그 군고구마 있잖아 그거 처먹은 느낌이야. 여기 아가리에 다 묻은 느낌. 제가 묻은 느낌. 예쁘지? 뭐야 이거. 레옹아 이거 봐. 이 로라이 동생 이 마크를 거꾸로 쳐먹었어. 이 제정신 아닌 새끼 형님. 이것도 거꾸로 받아놨어. 이야 정말 미친놈 파티다. 위아래도 구분 못해? 그건 아니야. 가오다신 거야. 남과 다른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멍청하다. 뭐 저리야 장난. 나는 띠리빡이다. 야 레옹아 내가 진짜 괴특이한 거 알아냈어. 야 이거 차 신차로 뽑으면은 이거 곰 주나봐. 이거 현기 그 마케팅인가 봐. 대가리 좋은데. 야 이거 봐봐 레옹아. 어? 레니시스 형님들 이거 사나면 주나봐. 가오빠지게 제네시스 하는데 이 곰돌이 인형을 주는 건 아니지. 어? 저도 주세요 인형! 저도 주세요 인형! 나도 줘 인형! 어 이 차는 뭐야? 야 레옹아 란타페잖아 국민차! 개 멋있지 솔직히! 얼마나 세련돼 지금! 빨리 멋있다고 해 빨리! 야 멋있지? 미쳤나 정말 멋있잖아! 다 똑같이 생겼구만. 이거 진짜 산타페네? 그럼 이 산타페 진짜 간지 넘치지 멋지? 옆에 멋있지 솔직히? 튜닝하니까 이렇게
빨리 멋있다고 해. 그때 니 먹었어? 대답을 하네. 레영아 여기다가 딱 그 란타프에 이렇게 이니셜 박는 거 라니발 막 이런 거 요즘 인기거든. 이건 진짜 언니들이 솔직히 좋아하잖아. 이거 예쁘지? 남자들 진짜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그치? 란타프 멋있잖아. 산타페 DM이 얼마나 좋은 차인데. 어, 저 순진머리 어떡해. 왜 멋있는 거야. 이런 튜닝 간단하잖아. 이런 건 괜찮아. 레오가 이 산타페랑 이 K5 딱 뒤에 한번 봐봐. 순정이 아니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막 3단 4단 라단으로 쳐봤고 막 검정으로 세려놓고 막 이게 마우라 4발 쳐봤고 이래야 되는 거야. 진짜 너무 다르잖아. 오빠, 여러분들 오빠. 이런 거 해야 돼요. 오빠 어.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뭔데? 아니 말하지 마! K5랑 산타페는 까면 안 되는 차인 거야. 이런 차가 남자가 타야 되는 차지. 쪼다들이나 그 순정 타는 거야. 자, 쌉소리고요. 야 이거 야 연식 이거 패대된 건데. 야 씨. 아니 오빠 어어. 뭘 그렇게 자세히 봐. 야 이거 내가 룽고 차잖아. 이거 150에 뜨려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상태. 아니 오빠 어? 양카 특집에 온 차한테 뭔 소리야. 중고차라니. 나도 하나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뜨면 진짜 바로 팔려. 괜찮아. 그랜저 HG 이거 내가 뜰게. 형님 요거 주세요. 오늘 모임은 블랙 앤 화이트. 아우 뭔 사람 등진다 진짜 띨띨빵. 아니 번 화이트 형님들이야. 그 어떤 미친 흰색 형님들. 열정적이다. 미친 흰색 형님들. 아니 너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야 레영아 이 흰색 차들은 진짜 모아놓으면 뭔가 되게 그냥 간지만 넘칠 줄 알았는데 뭔가 다 모아놓으니까 진짜 개오라이 같아. 아우 개쌉소리고요. 뭔가 이렇게 그 각양각색의 한 가지 튜닝들을 다 해놔가지고 우리 동생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진짜 우리 번 화이트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은은하게 들어있다?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